프로축구에선 3위 대구가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에드가의 결승골로 제주를 꺾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0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38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혁의 헤딩 패스에 에드가가 절묘하게 오른발을 갖다대 골망을 흔듭니다. 에드가의 4경기 연속골로 1대0으로 이긴 대구가 3연승으로 3위를 지켰습니다. 4위 수원FC는 성남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대0으로 뒤진 후반 19분 잭슨이 헤딩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엔 정재용이 극장 결승골을 터뜨렸고 종료 직전에는 성남 김영광 골키퍼의 어이없는 헛발질 자책골까지 더해 3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